오케이 모이라 렛츠 고. 모이라 렛츠 고. 아 미쳤 노래 잘하네. 야, 노래 왜 이렇게 잘해? 뭐야? 아이 아 뭐야? 아니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원래 노래 잘하는 건 알지. 아 나는 그냥 첫 소절 듣고 소름 돋았어. 나도 나도 아이구야 아이구야 와 미쳤다 진짜 미쳤다 와 너 지금 소름 돋았지 소름 돋았어 근데 난 내가 봤었을 때 이 사람 필리핀에서 약간 국민 가수 느낌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면 진짜 대박이야. 아 그냥 계속 듣게 돼. 말 안 하고. 진짜 미쳤다. 어, 노래 진짜 미쳤어. 미쳤다는 네. 말밖에 안 나온다. 또 나온다. 가성이 진짜 너무 이쁘다. 가성이 씨. 가성. 진짜 말이 필요 없다. 말이 필요 없어. 아 너무 잘한다 노래 진짜. 와 이 사람이 해도 완벽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알 것 같아. 그치 그냥 그. 아. 아 이거는 그냥 뭐 말할 게 없다. 그냥 말이 필요가 없어. 그냥 듣고 싶어 계속. 와 진짜 미쳤다. 어 잠깐만 뭐야 이거. 와 진짜 미쳤다. 와 진짜 미쳤다 진짜로. 아, 너 진짜 너 어떻게 봤어? 할 말이 없어요. 말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잖아. 너무 소름 돋았고 첫 번째 소절 듣자마자 아 노래
미친 듯이 잘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뭘 느꼈냐면 필리핀 가수들이 태생적으로 노래를 잘해. 그 사람들 중에서도 탑클래스잖아. 이분은 어쨌든 스킬, 테크닉 그 이상을 뛰어넘은 사람인 것 같아. 영어 노래 약간 노래를 부르는 느낌? 듣자마자 알았잖아. 나는 언어는 모르지만 멜로디나 호소력? 무슨 말 하는지 알 것 같은 느낌. 너무나 공감이야. 그냥 영혼으로 그냥 노래를 부른다. 가성이 너무 이뻐가지고 가성 나올 때마다 소름이 돋았어.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놀라웠어. Surprise. 노래가 5분이 넘어가는 노래야. 나는 몰랐어. 5분이 넘어가는 거야? 노래가 너무 좋다 보니까 나는 진짜 한 2분 정도, 3분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5분이 넘어가는 노래야. 와, 보통 좀 좋은 노래를 들으면 빨리 끝나잖아. 맞아. 나는 전 세계적으로도 분명 유명해질 수 있는 가수가 맞아, 확실한 맞아, 거고 맞아. 아니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 이 사람은 내가 봤었을 때 한국 오면 진짜 잘 될 것 같고 플레이리스트에 나는 무조건 넣을 것 같아. 필리핀에 이런 가수들이 일단 너무 많다는 게 나는 놀라고 끝으로 나도 얘기를 하자면 진짜 기대 이상의 것을 봐서 너무너무 놀라웠고 앞으로 더 기대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 너무너무 궁금해. 오히려 너무 파이팅합니다. 진짜 너무 파이팅. 진짜 오히려 파이팅.